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집에서 캐네디미를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진짜로 찐찐 외출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놔가지고 조금 소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려요. 너무 더워서 도저히 에어컨 없이는 촬영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에어컨을 좀 켜봤습니다. 시간이 오늘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빨리 호다닥 준비를 해볼게요. 붙여줬던 구아바 패드 떼주고 흡수를 좀 시켜줄게요. 아직도 날이 많이 더운데 시기상으로는 입추가 지났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처서거든요. 그래서 피부로는 건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입술도 너무 건조하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립밤을 죄다 작업실에 갖다 놔가지고 입술이 지금 찢어질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저랑 친한 유튜버 이니 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오기로 했거든요. 원래 이니 언니 생일이 7월이었는데 유튜버들끼리 만나는 게 더 힘들어요. 각자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각자의 삶이 있다 보니까. 또 제가 원주에 살고 그래서 8월 초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언니가 갑자기 코로나 뒷북 열차를 탑승하면서 요렇게까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언니 오면은 언니랑 같이 도예 공방에 가서 원데이 클래스를 듣기로 했어요. 아직 뭘 만들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거 온그리디언츠 로션 발라줄게요. 오케이. 덜어가지고 이걸로 앰플이랑 크림까지 대체를 해줄 거라서 덜어서 소량씩 차곡차곡 레이어링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만들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언니가 다이어트를 한다더라고요. 9월달에 파리를 가야 해가지고 여행 가기 전에 다이어트 하는 거 다들 그렇죠. 가서 인생샷 남겨야 되니까, 그리고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되니까 가기 전에 양심상 좀 비워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언니랑 뭘 먹어야 될지 아직까지 고민 중이에요. 회를 먹을까? 회는 살 안 찌잖아요, 그쵸? 한 번 더. 지금 이거 체험단 받아보신 분들이 벌써부터 후기를 올려주고 계신데 아, 너무 뿌듯합니다. 저한테 DM도 보내주시는데 도대체 뭘 만드신 거냐며 대박날 것 같다고 막. 사실 이게 출시 직전에 마음이 막 싱숭생숭하거든요. 나한테만 좋은 거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렇게 후기 보내주시니까 마음이 한결 놓이더라고요. 사실 모두에게 좋을 수 없다는 거는 아는데 우리 뽐동스들이 항상 이제 믿고 사는 뽐니템이라고 해주시니까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후기를 보내주시면 아주 힘이 납니다. 이렇게 패드랑 로션만으로 스킨케어를 해줘도 진짜 끈적이는 거 전혀 없거든요. 아주 아주 예쁘게 기초 케어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촬영하기 전날에 되도록 야식을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잠깐 고삐가 풀렸어요. 맥주도 먹고 야식도 먹고 했더니 얼굴이 부었어요. 눈이랑 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붓기가 있어요. 연작 베이스 프랩 발라줄게요. 촬영하기 전에 뷰티 디바이스로 어떻게 저렇게 소생을 해보려고 했으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짜게 먹어가지고 역전 할머니 생맥주 맞나? 이름이 너무 길어. 거기는 그거 맛있는 거 알죠? 짜파구리 범벅 세트? 그거랑 파인애플 그 슬러시 같은 거 파먹는 거 있거든요. 그거랑 쥐포튀김이랑 해가지고 동네 친구들이랑 강아지 산책 같이 하고 밤에 그거 먹었는데 먹을 땐 좋았지. 근데 먹고 나면 항상 속 더부룩하고 속 더부룩해서 잠 푹 못 자고 아침에 막 피곤하고 이렇게 얼굴 붓고. 그래도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막 얘기도 하고 행복했어요. 행복했으면 됐다. 맨날 맨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 자작나무 수분 토너 선크림 라운드랩 거 발라줄게요. 이거를 이 피카소 조그만한 스파츌라 있죠? 이걸로 얇고 고르게 펴발라줄게요. 이런 톤업 선크림들은 스파츌라나 브러쉬로 얇게 얇게 발라주면 뭉치거나 그런 거 없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냥 손으로 한번 쓱쓱쓱쓱 붓결 방향 따라서 이렇게. 아, 요번에 패션 브랜드 호쿠스포쿠스 할인 코드 이벤트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패션 영상이나 이런 거를 각 잡고 찍어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반응이 없을까봐 내심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가지고 좋았어요. 뿌듯했어요. 제가 화장품만큼이나 옷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옷을 진짜 많이 사요. 제가 패션 영상은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감도 안 오고. 그리고 제가 뭘 입어도 태가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내가 뭐 패션 영상 찍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볼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안 찍게 되더라고요. 옷을 막 가리지도 않고 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않고 이것저것 제 눈에 예쁘면 사서 이렇게 저렇게 믹스매치를 잘 해서 입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옷방을 보면은 스타일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네, 이번에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주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패션 영상이 아니더라도 택배 언박싱이나 그때그때 잘 산템 이런 영상에서 종종 패션 아이템들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핀 귀엽죠? 이거 우리 뽐동수가 준 건데 원래 이렇게 양쪽으로 꽂는 건데 하나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너무 지지다. 쿠션은 자빈드 서울 윙크 파운데이션 백트 22호 발라줄게요. 자빈드 서울 쿠션... 나 이거 퍼프가 어디 갔지? 퍼프가 열었는데 없어져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자빈드 서울 쿠션도 잘 맞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게 V&A, 에스쁘아, 파넬 다 양 조절을 잘해야 된다. 제가 너무 파우더리하고 그런 애들은 좀 잘 안 맞아요. 악건성, 진짜 심한 악건성 분들은 좀 건조하실 수 있다. 제가 워낙에 세미매트 베이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진짜 딱 생리 직전이거든요. 좀 TMI이긴 한데 집에서 촬영하니까 단점이 저희 강아지들 털이 자꾸 달라붙네요. 그래서 내일이 예정이래요. 너무 TMI이긴 하지만 그래서 막 요런데 약간 트러블이 올라왔는데 옛날에 비하면 완전 양반이에요. 옛날에는 직전에 진짜 누가 봐도 나 곧 생리할 사람 피부가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막 벌게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진짜 많이 안정됐어요. 그리고 저 여기 완전 심하게 색소침착 생겼었잖아요. 염증성 트러블 땄다가. 근데 예전에는 진짜 검정색이었는데 이것도 많이 옅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친구예요.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이라서 완전 자연스러운 그런 베이스 제품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커버력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밀착력, 지속력이 필요한 그런 분들한테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개 뒷부분에 양 조절할 수 있는 이 팔레트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제품을 고를 때 그 제품의 제품력은 당연한 거고 요런 디테일도 되게 살펴보는 편이에요. 소비자를 얼만큼 고려를 하는가. 남편 왔다. 왔어? 땡큐. 세미매트 피니쉬긴 한데 전에 바른 기초에 따라서 마무리감이 살짝 달라지는 그 정도의 세미매트다. 그 다음에 이거 레뜰의 듀얼핏 컨실러 내추럴 베이지. 이거 스팟 부분으로 얘네 좀 가려줄게요. 이거 1.5호 나오려면 멀었을 텐데 빨리 나오면 좋겠다. 언니한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은데 그냥 제가 빨리 쓰고 싶네요. 이거 쓸 때 입구에다가 양을 좀 조절을 해서 써주세요, 여러분. 어쨌든 컨실러니까. 어반디케이 아이 프라이머 발라줄게요. 이 친구를 저는 눈썹에도 발라줘야 되거든요. 눈썹이 잘 날아가서 눈썹에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작업실에서 촬영을 하면 신상템들 위주로 하는데 집에서는 메이크업을 할 때 진짜 제가 손이 가는? 계속 손이 가는 템들로 하다 보니까 저희 찐 데일리 메이크업? 그런 걸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주고 일단 파우더 이니스프리 포어 블러 파우더 진짜 강력하게 유분기를 잡아주더라고요. 엄청 가벼워요. 근데 양 조절 잘못하면은 허옇게 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꼭 양 조절을 해줘야 된다. 눈가랑 이마 이쪽 이쪽 양 덜어서 얼굴 전체적으로 한번 좀 잡아줄게요. 눈썹은 루리디아 이지 디테일 브로우 내추럴 브라운. 집에서도 에스쁘아 거 잘 쓰는데 에스쁘아 거랑 양대산맥으로 잘 쓰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단도 형태인데 진짜 얇고 진짜 슬림해요. 근데 잘 안 부러져요. 이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좀 쓸어주고 어느 순간 붙임머리가 너무 거슬리고 지겨운 거예요. 무겁게 느껴지고. 그래서 집에서 혼자 뗐거든요. 저는 떼는 거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팔이 아파서 그렇지. 근데 지금 또 이 앞머리와 머리 기장이 애매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 기장일 때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붙임머리를 떼고 나면 머리 커트 어떻게 한 거냐? 커트 명이 뭐냐?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따로 뭐 커트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붙임머리를 뗀 것뿐이어가지고 뭐 따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근데 붙임머리를 할 때 어느 정도 숱을 치거든요? 그래서 그때 숱 친 것 때문에 약간 층이 져 보여서 그러나? 저도 지금 머리가 약간 손질하지 않으면 중구 난방인 상태거든요? 다듬을 필요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막 기장을 자르고 이럴 생각은 없고요. 끝을 조금 정돈을 해야 하겠다.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눈썹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아이 메이크업은 요거 무지개 멘션 무아르 팔레트 3호 오레이즈 요거를 써볼 겁니다. 누가 봐도 그냥 딱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컬러 조합이죠. 요런 컬러 조합이에요. 이거를 하기 전에 꾸셀 컨실러 펜슬 이거 듀얼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서 CC 800번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눈가 음영 조금 먼저 더 눌러주고 이 쌍꺼풀 안쪽? 속눈썹 모근 쪽? 원래 그냥 타고난 음영 자체가 조금 짙은 편이어서 조금 잡아주고 할게요. 이 음영 때문에 더 쌍꺼풀이 얇아 보이는 게 있거든요. 쌍수를 하긴 했지만 좀 더 내 눈매가 깔끔해 보였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해주는 김에 애교살 베이스까지 잡아주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니 언니 오면 언니 메이크업 해주기로 했는데 제가 작년인가? 그쯤에 한동안 재미가 들려서 막 친구들 메이크업 해주는 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많이 쉬어가지고 잘 해줄 수 있을지. 근데 저는 아무래도 맨날 막 다른 사람 메이크업을 해주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제 얼굴에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 메이크업 해주면 한 3시간 걸려요. 보통 샵에 가면 헤매 토탈 2시간 정도거든요. 저는 근데 메이크업만 3시간 걸려요. 그래서 막 구독자분들이 가끔씩 언니 그거 메이크오버 영상 구독자 뭐 그거 찍어주세요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안 돼. 반나절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 컬러 믹스해가지고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구독자분이 메이크업 받다가 지칠 수도 있어. 나도 지치고 우리 뽐동수도 지치고 촬영 끝나고 나면은 서로 이제 말없이 빠이빠이 할 수 있다. 나한테 질려버릴 수 있어. 아 방금 사용한 건 수아도르 오키 눈 01 브러쉬고요. 베이스 브러쉬로 좋아요. 그리고 수아도르 맹 03 브러쉬로 같은 컬러를 애교살에 발라줍니다. 이거 딱 애교살 존에 딱 좋거든요, 크기가. 제가 어떻게 보면 작업실에, 뭐 집에도 그렇지만 작업실에서는 다양한 브러쉬를 좀 돌아가면서 쓰는데 집에서는 쓰는 것만 딱 정해진 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브러쉬들이 저의 데일리 애정 브러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러쉬 추천 영상 찍어달라는 댓글도 많은데 이거를 기준을 못 잡겠어요. 그냥 정말 싼거 위주로 입문용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정말 가격대 상관없이 내가 쓰는 거 위주로 해야 할지 그리고 베이스부터 색조까지 다 통틀어서 해야 할지 메이크업의 디테일 포인트를 스킬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디테일 브러쉬를 추천을 해드려야 할지 이거를 너무 한 영상에서 담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막 영상을 너무 나눠서 많이 올리자니? 보시는 분들이 요약 좀 이걸 원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요 컬러 요것도 애교살에 바르면 참 예쁘거든요. 얘를 살짝 더 발라줍니다. 하는 김에 눈 앞머리까지 살짝 이어서 아니면 뭐 제가 이거 없으면 메이크업 못한다 하는 브러쉬 뭐 5가지 이런 식으로 찍어볼까요? 요즘 최애 브러쉬 특집 뭐 이런 거? 예전에는 뭔가 영상을 찍는 게 주제를 정하는 게 되게 쉬웠는데 요즘에 뭔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제가 쓰는 것 중에 막 단종되고 없고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오, 팔레트에서 요 컬러 섞어서 다시 한번 쌍꺼풀 음영을 줍니다. 지금 브러쉬는 피카소 239번 브러쉬예요. 제가 한 한 2년 전 그쯤에 브러쉬 만들고 싶다고도 막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때만 해도 브러쉬가 막 많지 않았거든요. 피카소 이렇게밖에. 근데 요즘에는 또 브러쉬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니까 제가 굳이 뛰어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컬러랑 요 컬러 살짝 믹스해서 이거는 오키 눈 05 삼각존 브러쉬거든요. 얘가 진짜 삼각존에 채우기 되게 좋아요. 살살살살 채워줄게요. 요즘에 저도 메이크업 클래스 수강 같은 거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메이크업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저도 저만의 쪼가 있잖아요. 제가 포기를 못하는 것들? 덜어내는 거를 제가 좀 잘 못하거든요. 덜어내고 싶은데 그래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 포기를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사람마다 그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강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원데이로 받는 것보다는 3회 받고 싶은데 3회를 꾸준히 갈 자신이 없어요.
서울이랑 엄청나게 먼 거리는 아닌데 근데 또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니까 수강 하나 받으러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메이크업 자격증 학원에 가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냥 자격증 여부를 떠나서 물론 그 목적이 자격증 때문이지만 아티스트가 될 게 아닌데 그거를 따기 위해서 똑같은 걸 배우는 게 노베브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브라운으로 아이라인 그려주겠습니다. 이거 펜 부분으로 그려줄게요. 쫌쫌따리 쫌쫌따 그려주겠습니다. 뭔가 제가 그 메이크업 학원에서 진짜 막 실전 팁 이런 걸 배우면 다니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내가 그 자격증 타이틀을 갖는다고 해서 지금과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 않거든요. 오히려 내가 무언가 팁을 배우고 이 유튜브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샵에서 수강을 받는 게 훨씬 낫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수아더로 오키 눈 06 이 브러쉬로 이 컬러를 묻혀서 아이라인 살짝 풀어줄게요. 부드러운 느낌 들도록. 포아레 브릴리언트 모노 파우더 201호 하이라이터 그런 제품인데 입자가 진짜 곱고 애교살에 바르면 진짜 예뻐요. 이거를 제가 다니는 샵 고바이신에 갔을 때 이진쌤이 애교살에 발라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뽀아레가 백화점 브랜드잖아요. 가격대가 좀 세거든요. 근데 그만큼 용량이 커서 발라도 안 줄어들어요. 이거는 데이지크 브러쉬인데 데이지크가 브러쉬가 단종이 됐어요. 데이지크 브러쉬 진짜 다 좋았는데 왜 단종이 됐는지 다시 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브러쉬들로 구성도 좋았고 질도 진짜 좋았는데 단종이 돼버렸다. 뽀아레가 컬러감도 그런데 질감이 진짜 예뻐요. 퍼석하지 않은 이 쉬머함이거든요. 마스카라는 오랜만에 이거 네이밍 마스카라 발라볼게요. 터치업 래쉬 메이크업 블랙. 지금 속눈썹 펌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난 상태여서 속눈썹이 좀 지저분한 때예요. 속눈썹 펌을 다시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속눈썹 딱 안 예쁜 그 시기. 그리고 블러셔를 발라볼 건데요. 블러셔는 여러 개 믹스해볼 거예요. 저는 데일리로 여러 개 바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3CE 뉴 테이크 블러셔. 이거는 헤이즈 베이지. 이거는 하우데어입니다. 가을가을하죠. 이제 가을이 다가오니까 자꾸 이런 컬러들이 땡겨요. 저한테 막 엄청 찰떡인 컬러들은 아닌데 그냥 바르고 싶어요. 섞어가지고 이렇게 눈 밑부분. 요즘에 이런 눈밑 블러셔 유행이잖아요. 유행이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컬러가 뭔가 너무 여기보다는 이런 데 바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고 좀 뭔가 별론 것 같아. 그러면 이런 라벤더 컬러 블러셔로 중화시켜주면 되거든요. 저는 라벤더 컬러 블러셔 평소에 잘 안 쓰는데 중화용으로는 잘 씁니다. 좀 너무 딥한 컬러 중화용으로 하는 김에 코끝에도 걔네들이 찍다 보면 제가 저 스스로 혼자 말하다가 지쳐서 말이 없어져요. 저는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쉐딩은 에뛰드 그림자 쉐딩 2호 재탄생. 브러쉬는 피카소 168번 브러쉬인데요. 이게 얼굴 외곽 쓸어주기 되게 좋거든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아요. 큼직하면은 빠르게 터치를 하기에는 좋은데 적재적소에 터치를 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얘가 딱 너무 크지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딱 좋아요. 블러셔 바르기도 좋고 파우더 바르기에도 좋은 약간 멀티 브러쉬입니다. 노즈 쉐딩은 수아더로 오키 SUN03 그거 노즈 쉐딩 브러쉬거든요. 이런 미니 펜 브러쉬처럼 생겼는데 목 끝색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정말 쉐딩용으로 많이 써요. 이거는 하이라이터용으로 쓰시기에도 좋은데 저는 노즈 쉐딩용으로 정말 많이 씁니다. 이게 이렇게 얄쌍한데 넓적하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넓게 퍼진 동그란 코를 이렇게 좀 잡아주기 되게 좋아요. 이런데 이렇게 잡아주기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넓은 부분 색칠해주기도 좋고 얇다 보니까 이런데 조각내주기에도 좋다. 그리고 더 툴레 233번 아이 언더라이너. 이거는 해림쌤 브러쉬로 아마 되게 유명한 브러쉬인데 이렇게 애교살 그림자 브러쉬로 되게 좋습니다. 이 모가 너무 땅땅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긴 애교살 브러쉬들이 모 길이가 너무 짧고 땅땅해서 눈 밑 눈가 베이스가 좀 벗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좀 흐들흐들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자극이 없어요. 눈가에 자극 없이 베이스 벗겨내 없이 음영감 주기에 좋습니다.
인중 같은데 요런데 음영 주기에도 좋아요. 이런 디테일 음영? 바비 브라운 크레용 컨투어 립펜슬 코코아 이 친구로 입술 외곽에 음영을 좀 줘볼게요. 제가 진짜 아마 립펜슬 립라이너 해외 브랜드 것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써봤을 것 이거는 정말 이렇게 오버립을 위한 거고요. 그리고 같은 라인에 발레핑크라는 컬러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신혼여행 갔을 때 제가 하필이면 그때 메이크업 브러쉬 파우치를 한국에 놓고 해외로 신혼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외에 가서 안 거예요. 그래서 브러쉬를 사러 이제 스페인 백화점에 갔다가 바비브라운 매장 판매원 언니 입술 색이 너무 예뻐서 뭐 발랐어? 하고 물어봤더니 이걸 발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전체를 다 발랐어? 했더니 맞대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때 산 거예요. 이걸로 베이스를 다 발라볼게요. 발림감이 좋아서 좀 답답한 거 빼고는 해주고 아 이것도 데이지크 건데 데이지크 브러쉬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틴트를 또 두 개를 발라볼 거예요. 이것도 이진쌤이 저한테 발라주셨던 조합인데 제가 예뻐서 그대로 따라 발라볼 거예요. 클리오 크리스탈 글램 틴트 모던 코랄 베이지랑 젠틀 시나몬 조합이거든요. 가을에 바르면 되게 예쁘겠다 생각했던 조합이에요. 다음에 젠틀 시나몬 발라줄게요. 근데 클리오 틴트가 그냥 볼 때랑 바르고 나서 조금 지나면 채도가 좀 더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헤이즈 베이지 이 친구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머리도 그냥 정돈 좀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냥 흰티에 청바지 입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저랑 같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